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몸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대단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치는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나사로의 표절은 요한복음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절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이 나사로의 이 표적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표적을 종결시키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 나사로의 표적 사건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종결시켜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지금 가시려는 목적지가 나사로가 죽어있는 베다니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음에 베다니로 가자 해야 되는데 베다니로 가자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자고 그러세요? 유대로 가자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 유대라는 곳은 여러분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골고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로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어디가 독해 있는 겁니까?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 가셔서 이 나사로의 표적 사건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바로 나사로와 같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살게 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를 감싸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세력에서 나사로를 빼내시기 위해서 그 빼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그 죽음의 영역에서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세력을 죽이심으로 죽음의 영역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로 물든 육이라는 죗덩어리를 죽이심으로 죽은 자를 산자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산자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안에 갇힌 그 육을 죽이시는 쪽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인간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언젠가 이것들을 통과해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지금 두셨지만 이 죽음의 권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깨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셔 결국은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을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니까 어떤 미국의 정말 유명한 의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조금 더 젊어지게 살 수 있다. 물론 언젠가 사람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잠을 잘 자는 것도 물론 좋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진짜 확실하게 젊게 사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끔씩 하루 온종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24시간 금식. 여러분 24시간 금식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해보셨어요? 가끔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한 끼나 두 끼만 안 먹어도 사실은 사람이 좀 짜증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좀 힘들어지고 그죠? 어려워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24시간의 금식을 딱 하면은 당연히 24시간 금식하는 동안 힘들대요.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이 있죠. 근데 그렇게 24시간 금식하는 동안 나쁜 세포들을 죽인대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나쁜 세포들을 죽인대. 그리고 죽은 그 자리에서 좋은 세포들이 살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더 젊어지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가끔 여러분 한 끼도 안 먹고 24시간을 금식해 보는 겁니다. 이동훈 집사님 말 고개를 숙여서 힘들 거예요. 힘든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 학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그 복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식을 하루 온종일 해서 나쁜 세포들이 죽고 정말 새로운 새 생명의 세포들을 살아나게 하는 이 단식도 그 단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물든 우리 육을 죽이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심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의 그 어떤 놀라운 역사를 갖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죽음 아래 갇혀있는 그 육이 죽어야 여러분 참 생명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영생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에게 오세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말씀되어 있어요. 17절에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나사로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여기서 있은지가 에코란 헬라어 썼어요. 에코란 헬라어 썼다는 것은 무덤에 그냥 단순히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무덤이란 게 나사로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이 나사로를 소유했다,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점유했다. 이미 나흘이나 에코타 엔토 무네메이오 그게 뭐냐면 무덤 무네메이오가 무덤인데 이 무덤 안에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덤이 나사로를 가지고 있다. 죽음 안에 갇혀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안에 갇혀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나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나흘 이 시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 그 시체 그 육 위에 머물다가 나흘째 비로소 그 육체가 격리되어 버려서 완전한 죽음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것이. 그러게 이 시간을 명시해 주심으로 이제 나사로는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 그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음을 명시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역사도 어떤 능력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런 나사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무덤이 나사로를 갖다 점유했다. 사망이 나사로, 죽음이 나사로를 갖다 가졌다. 사실 이 나사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죽음 아래 무덤 아래 갇혀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무덤과 같다. 무덤과. 여러분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여러분 갇혀있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죽어요. 이미 죽음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그 죽음 아래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는 그 무덤 아래 갇혀 사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모습을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굴 통해 또 보여주셨어요? 사라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죠? 사라가 경수가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죠? 온전히 죽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주세요?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삭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 없는 그 자리에서 있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삭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그 이삭이 태어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비웃죠? 그렇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웃음이잖아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맨날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받자 그러는데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집 부인 갖다 팔고. 그죠? 뭐 때때마다 하는 생각 아주 간사하게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일하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사라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갇혀 죽음의 권세 가운데 무덤의 권세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역사.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사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도 어떤 자로 표현됐어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죠. 강도 만나 죽게 됐어요. 거의 거반 죽었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나 죽은 자를 누가 도와주죠? 사마리아인.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니까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1%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살 수 있다 했다면 사마리아의 도움을 여러분 받았겠습니까? 절대 인간은 안 받습니다.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을 때 아무런 것도 저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 안에 가두신 거예요.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거고 여러분들 지금도 무덤 안에 가두고 계심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사,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또 이 표적 사건,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38년 된 움직일 수 없는 병자, 또 중풍병자, 문둥병자, 다 이런 죽음 안에 갇힌 모습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주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죽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시체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1%도 없는 죽음 안에 갇힌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택함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와서 보시니 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와서 보시니. 그래서 와서가 엘코마예요. 엘코마에. 오다. 나타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인간은 그 주님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와서 보신 엘코마이. 구약은 오실 그 예수님, 신약은 오신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세요. 왔다 해서 왔다 엘코마이 오신 거예요. 죽은 무덤안에 갇힌 나사로에게 그래서 오시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해되십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컬링이 아니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절대 안 돼요.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 17절에 와서 보신, 이 보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휴리스코인데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뭐예요? 찾아 이런 뜻이에요. 발견하다. 찾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와서 보신이란 단어를 넣은 거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를. 나사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사로는 무덤에 있지만 그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고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시고 삭개오에게도 가시고 그죠?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도 성령께서 찾아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묶여있는 그 언약 아래 묶여있는 그 언약의 끈으로 묶여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께서 주셔야 생명이 됨을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계속 찾아가신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이 18절에 나오는 이 베다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있는 것과 예루살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묻히신 곳이죠. 그것이 5리쯤이다. 2.7km예요. 2.7km. 엄청 가깝죠. 지금 엄청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누가 죽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서 대략 7일간 함께 슬픔을 나눕니다. 7일 동안. 그러기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죠. 그러게 주님께서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십자로 가시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베다니에서 있게 된 그 표적 사건으로 인해 그 부활을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해야 되고 주님을 죽이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그 상황들이 다 보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 생명의 주체자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런 주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속 설명해주시건만 죄로 누님은 무덤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그 주님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된 그 인간들이 진정한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주님을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가까운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러 왔지만 인간의 그 어떤 격려와 위로도 절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세요. 없다. 인간들은 그 죽음과 그 죽음의 상황을 절대로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죽음 아래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도 나아지게 할 수도 죽음을 피해갈 수도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위로는, 오직 생명은, 오직 행복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온다? 예수로부터만 온다. 라는 것을 알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집에 불치병에 걸린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모르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진짜 참생명을 누리게 될 몸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사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이 참생명의 몸을 하루빨리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기에 어느 날 아들이 죽을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기쁘게 된 거예요. 기쁘게 된 거예요. 이제 새 몸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떼를 써요? 이 병증 낫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떼를.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진짜 사랑과 은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1번,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다. 2번, 죽이는 것이다. 뭘까요, 여러분? 문제가 혹시 이해가 안 되세요? 답도 문제가 이해가 안 되세요? 1번,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다. 2번, 죽이는 것이다. 뭐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예? 낫게? 죽이는 거죠. 진짜 죽어야 이제 진짜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입혀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이는 게 사랑이죠. 그죠? 아닙니까? 그냥 병든 상태, 그냥 병든 거 고쳐주면 또 병들고 또 고쳐주고 그냥 그 불안전한 몸을 갖고 계속 살라고 그래요?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만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점점 늙어와. 나중에 그냥 침대에서만 누워서 한 200년 살고.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계속 병들고, 계속 병들고. 여러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죽이는 것이. 죽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진짜 생명의 몸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육의 죽음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단서가 있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아, 나를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의 몸을 준비해 주셨구나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 은혜가 알아지게 되면 여러분, 죽는 그 순간순간,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도 감사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이렇게 맨날 들으시는데도 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매주 십자가와 예수와 그렇게 들으셔도 우리는 맨날 살려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저 5년만,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약회사들에서 여러분 항암제를 개발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간암 같은 거는 진짜 치료하기 힘들대요, 여러분. 간암. 그죠? 지금 간암 치료제 같은 게 미국의 어떤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제가 이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회사가 뭐 그 간암 치료제를 갖다 이제 곧 뭐 회가 또 만든대요. 뭐 근데 사실 그 간암 치료 그 회사가 만든 약과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그 간암 항암제의 차이는 뭐냐면은 뭐 150일인가를 더 살 수 있게 한대요. 150일 여러분. 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80일인가? 3개월인가를 더 연장할 수 있대, 우리나라 약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약이 개발돼서 그 회사가 뭐 몇십조의 그런 어떤 뭘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된대요. 하여튼간 몰라요. 하여튼간 사람들은 3개월이라도 더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약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사도 바울은 내가 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빨리 가시길 원하세요? 더 3개월이라도 여러분 약 먹고 살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죽음까지도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여러분 기쁨의 감사의 장례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고 죽음을 통과하는 그날이 진정한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은혜의 날이 되시길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 죽이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게 뭐 내일이 됐든 10년 후가 됐든 죽음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중에 우리 제가 1년 전에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그리고 우리 강희범 집사님은 내일 돌아가실 거예요. 내일 만약에 강희범 집사님 돌아가시면 똑같은 거예요. 1년 전에 제가 죽었어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묵식 가운데 여러분 이미 다 완성된 자들. 사도 바울이 상층천에 올라가고 본 게 하늘나라에 이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것도 다 감내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저 완전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내가 있으니 믿어지는 역사. 이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이미 나사로 같은 자들이, 다 죽어있는 자들이, 그러나 이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반드시 살게 될 거죠, 여러분.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사로 같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죽으심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반드시 부활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부하 안에 이미 여러분은 살고 있는 자들이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었어요. 예수께서도 절규하셨어요. 뭐라고 절규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절규를 하나님은 못 들은 채 가려버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 아들아 죽어라 그러십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늘에 참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그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 안에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케 하셔서 진정 부활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소망하기를 이 죽음이 우리를 어떡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러므로 뭐다?
복인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뭐다? 복이다.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스테반 집사님을 빼내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스테반 집사님 죽는 걸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살아 계셔? 안 살아 계신 것 같아. 저 도와주셔서 빼내셔야 되잖아. 근데 빼내세요? 안 빼내세요? 안 빼내세요. 그냥 놔두세요. 죽게 놔두신다고요, 여러분. 그죠? 오히려 그 죽음의 현장에 저희 예수께서 오른편에서 스테반 집사님을 보고 계시죠? 스테반 집사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생명의 본질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참생명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생명 되신 예수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저를 소망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만 그럽니까? 예수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순교당했어요.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빼내십니까? 아니요, 죽어라. 놔두세요. 놔두세요.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진짜 생명의 몸이 입혀질 것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진짜 생명임을 아죠. 그 죽음을 통과하죠. 그 어둠의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아는 자들이 진정 생명의 몸을 입게 될 것도 아셨던 거죠, 여러분. 그죠? 이 세상, 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예수라는 참 생명을 알게 해주시는 도구들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는 장치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실 거예요. 새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 빌립보 같은 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빼내셨어요. 감옥에서 찬송이 맺힌 빼내시잖아요. 그죠? 천사들을 통해서 다 열어주시고 빼내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그 간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빼내시고 역사해 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결국 감옥에서 목 잘려 죽어요. 그 죽음에서 빼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이 들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그죠? 빼내세요? 안 빼내세요. 놔두세요.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할 그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생겨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사도바울을 데려가시게 되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죽음을. 오히려 그 죽음이 복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놔두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의 몸, 육의 몸을 입고 죄만 생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유익, 내 가치, 내 자랑, 그래서 다 우리 시선이 나한테 여전히 향해 있는 육적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건강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래 사는 게 여러분 복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육의 몸을 입고 죽음의 권세 아래 오래 사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게 뭐다? 오래오래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 떨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죄만 생산해내는 거 이게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냥 계속 죽음에 두려움에 묶여놓는 거 묶어놓는 거
종에 쫓기는 육신 가운데 쫓기는 그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 육 안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고통과 공허와 불안과 공고가 더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무진하고 막 그런 어떤 곳인데 힘 빠지면요. 세상은 여러분 그저 한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는 공허와 공고와 여러분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의 옷이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이 믿는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나라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진짜 나라예요. 그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다 나그네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시인이 그런 소설을 써서 옛날에 유명한 사람 제가 잘 모르는데 인생이 소풍 같다. 인생이 뭐 같다? 소풍 왔다가 이제 돌아간다. 뭐 이런 시를 쓴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디선가 읽었었는데. 누구요? 아, 천 누구요? 아,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풍 같은 인생, 이 소풍길에서 여러분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이 소풍길에서 이 나그네 길에서 진정 우리가 돌아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품안이 여러분이 사모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같이 그것만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시대 이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 버렸고 이 목사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살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병원에서 죽음 앞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뻥을 쳐요. 그죠? 죽게 될 걸 다 알면서도 여러분. 그죠?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빨리 잘 가게 해주세요. 이 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야 되리 소망합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 주세요.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세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뭔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 거짓 선지자는 다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래.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잘 될 거야. 다 이 땅의 것들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나 참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고발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까발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 육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다? 예수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진정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죄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령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의가 뭐예요? 예수가 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영생 안에서 여러분 이제 죽음을 통과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찬송케 될 그 24 장로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성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송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